충남 공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거나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위반자와 위반 행위 사실이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7일 이내 공주시청 자원순환과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에서 30%까지 지급됩니다.